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조금만 살다 보면 지치고 피곤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피로를 풀고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쉬거나 또는 바캉스를 떠나기도 합니다. 바캉스는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우리의 육체와 마음의 피곤을 어느 정도 풀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캉스를 통해서도 우리의 쉼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피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과 영혼의 피곤함입니다. 이것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것으로 잘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피곤함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범해서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배 생활을 한 것이죠. 이제 포로 생활 말기가 되자 그들은 지쳤고 더 이상 견뎌낼 수 없는 피곤으로 인해서 자포자기의 상태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피곤하게 된 원인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한 대가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39장 6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유배 생활을 결국은 하게 되었고 또 그 유배 생활이 길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의식, 그 죄의식이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 죄의식이 그들을 또한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죄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속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피곤하게 만들다가 결국은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죄는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절망으로 몰아넣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죄의 파괴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토록 피곤해졌습니까? 그들이 왜 자포자기 상태, 더 이상 우리는 일어날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다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그들 마음속에 누르고 있는 죄의식 때문입니다. 죄와 죄의식이 그들의 인생을 피곤하게, 피폐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게 죄의 파괴력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감쪽같이 살해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완전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안다 할지라도 왕이 저지른 그 정도의 죄야 탓할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가 사람이 아니고 그 어떤 사람이 아니고 죄의 권세가 바로 다윗을 대면한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였어요. 죄가 그를 대항하였고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이 죄의 권세가 무섭게 다윗에게 역사했는지 그는 피곤하게 됐고 지치게 됐고 결국은 스스로 살아갈 힘조차도 잃게 된 것입니다. 시편 32편 3절에 보면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내가 죄를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다윗은 자기의 상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일 신음했다는 거예요. 종일 신음했다. 양심이 고통을 당했다는 거죠. 이 양심의 고통은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지만, 그러나 자기의 양심을 죄가 공격했고 그 양심이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양심의 고통은 자기를 자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양심이 파탄하게 되면 결국은 행동이 거칠어지고 사나워지게 되고 인격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모든 양심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문제.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않고 죄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양심의 공격을 받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내면이 피곤해지고 살아갈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다윗은 뼈가 쇠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양심만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육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 죄는 마음을 피곤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육체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도 병의 75%가 마음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면 결국은 육체도 병든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혼이 죄를 범해서 병들면 마음에 그 고통이 오고 그 마음의 고통은 육체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뼈라고 하는 것은 피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 뼈가 마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피가 생산되지 않는 거예요. 피 마르는 고통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단계를 가리켜서 피가 마른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죄는 다윗의 육체를, 피를, 뼈를 마르게 하는 고통을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심하게 되면 생명의 위협을 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죄의 권세, 죄의 권세.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진 사람이 형통하지 못합니다.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곤함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들은 죄 때문에 이 지경이 됐고 또 그 유배의 날이 길어질수록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가 보다 하는 그 죄의식,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는 그 죄의식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너희 죄가 이제 사해졌느니라. 너희가 죄로 인해서 당해야 될 그 모든 고통의 때는 이제 끝났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로를,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절망을 끝내는, 끊어버리는 한마디의 메시지, 너희들의 죄가 이제는 사해졌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음성,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쉬고 아무리 바캉스를 떠나고 아무리 상담하고 또 심리치료를 받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었다고 하는 이 용서의 메시지, 이 복음을 듣지 않는 한 그것은 피상적인 처방일 뿐입니다. 여전히 다시 우리는 피곤함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뭡니까? 많은 좋은 메시지가 있지만 가장 먼저 들어야 되는 메시지는 너희의 죄가 사해졌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언덕에서 찢기시고 상하시고 부끄러움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 온몸에서 물과 피를 쏟아내심으로 너희의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회복됩니다. 절망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찾기 위해서, 인생의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교회에 나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리 할지라도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고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한, 그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오지 않는 한, 그러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피곤하고 절망하고 또 거짓된 그런 복음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강단은 세상의 윤리와 처세술을 강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용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검고 아무리 붉을지라도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이 용서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 음성을 여러분 영혼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죄와 허물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누구의 말하기 부끄럽다 할지라도 주님 발 앞에 엎드리면, 그 십자가에 엎드리면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 씻어주시고 보혈의 삶이 흘러나와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혈을 힘입어야 우리 교회에는 주님의 이 용서의 보혈이, 생명의 보혈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나와서 반드시 이것을 확인하고 경험하고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가 이 보혈의 능력을 누리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솟아나고 그리고 세상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곤하게 했던 이 죄의 문제를 주께서 말씀으로 해결해 주신, 너희의 복역의 때가 끝났고 너희의 죄가 사함을 얻었느니라.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극도의 피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희망을 잃었기 때문. 희망. 27절에 보면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 수리함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처음에 끌려가면서 그들은 사실 마음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되었구나. 선지자들의 그 애타게 부르짖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지어서 이 지경이 되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지. 그래서 그것들은 그곳에서 원래 숨겨간 율법을 읽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고통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어요. 또 성전이 무너졌지만 회당을 짓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원수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 고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언젠가는 이라고 하는 이 희망이 너무 길어진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라고 믿었던 그날이 70년이 다 가는데도 오지 않는 거예요. 40년, 50년 넘어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불이 희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의심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버리셨나? 우리는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을 보냈습니다. 초창기에는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어요. 3.1운동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저항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모든 일들이 성공적이지 못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잃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지성인들이 일본에게 굴복하고 또 독립의 꿈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망을 잃으니까 힘을 상실하게 되고 소망을 잃으니까 그런 모든 일들이 피곤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꼭 배나 되는 세월을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희망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버리셨다 하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마음은 그들을 절망으로 내몰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이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현실이 힘들어도 희망을 가진 사람, 희망의 불을 끄지 않은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럽에 와서 유학생활하고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또 목회를 합니다. 해외생활은 다 힘든 거예요. 한국에 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첫째는 우리 고국이니까 좋아요. 만나고 싶은 사람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또 먹고 싶은 음식이 너무나 많아. 그냥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풍성한 나라가 없더라. 또 텔레비를 보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냥 아무 신경을 안 써도 다 들려. 이야, 어디를 가도 불편한 게 없어요. 해외 생활은 모든 게 스트레스입니다. 힘들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여기서 박사학위를 하고 한국에 들어와 지금 교수 생활을 하시는데 들어가면서 자기가 가진 책을 하나 저를 이렇게 주면서 내가 읽고 다 불려드릴까 했더니 목사님 그냥 가지시라. 저는 불어는 보기도 싫다고. 응? 불어 책은 아주 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게 공부를 했는지. 유학하고 해외 생활하는 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기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 희망 가지고 공부하고 그 희망 가지고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 고통 자체가 큰 고통은 아니라 그 고통이 의미를 잃을 때, 그 고통이 희망을 잃을 때, 그건 어마어마한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불란서의 레지스탕스가 거사를 계획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의 배신에 의해서 이제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틀렸다, 누구나 절망하게 되죠.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동지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희망을 잃을 때 그때가 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돼도 우리의 꿈을 잃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는 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어요. 쥐를 도관에 놓고 빛을 완전히 차단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쥐가 3분 안에 죽었다. 도관에 쥐를 넣고 빛을 전부 차단했다. 그런데 또 한 마리의 쥐를 넣고 약간의 빛을 비춰줬는데 그 쥐가 36시간을 생존했다. 여러분, 캄캄한 도관에 3분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약간의 빛만 들어가면 그 생존 시간을 그렇게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런 결론을 했어요. 캄캄한 도관에 3분 만에 죽은 쥐는 체력이 쇠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절망하여 죽었다. 쥐가 뭐 우리하고 같은 그런 심정으로 절망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절망은 여러분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처참한 고통을 이겨내고 살아난 심리학자 가운데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의미요법이라는 요법을 개발한 사람인데 그가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치 수용소의 그 말할 수 없는 잔인한 고문, 무서운 형별, 비인간적인 학대 속에서 나를 생존하게 한 것은 희망이었습니다. 그가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어려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희망이 여러분 생존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사실은 처음 끌려왔을 때보다 상당히 생활은 안정됐습니다. 이제 다 적응된 상태예요. 환경은 과거보다 더 좋습니다. 그런데 왜 피곤합니까? 희망을 잃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이제는 틀렸다. 길이 없다. 이런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장악하게 되자 그들은 피곤하게 되었어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피곤해지고 매사에 의욕을 잃게 된 것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이냐? 물론 지옥은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언젠가 마귀와 그를 따르던 자들이 들어가는 무시무시한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또 하나의 새로운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곳이고 또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지옥은 단 5분의 희망도 없다. 단 1초의 희망도 없다. 그것이 지옥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살아도 희망 없이 살아가면 지옥을 사는 거예요. 희망. 1분간의 희망도 없는 곳, 거기가 지옥입니다. 아프기 시작하면 계속 아픈 거예요. 1분간도 아프지 않으리라는 희망이 없어요. 일을 시작하면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영원히. 절망이 시작되면 계속해서 절망해야 돼요. 슬프기 시작하면 계속 슬픈 곳이 지옥입니다. 계속 떨어지는 곳이 희망이 없는 곳. 거기가 지옥이에요.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지옥을 많이 경험합니다. 희망을 가지지 않고 사는 사람은 지옥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희망을 잃고 피곤해서 자포자기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져요.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 그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잃은 거예요. 환경을 보고 시간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70년 아니라 700년 후에라도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 아무 희망, 물기조차도 없는 그 뼈들도 일으켜 세우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군대를 삼으신 분.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나를 사모해라, 나를 앙망해라. 그러면 너희가 그 절망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솟아날 것이다. 야훼를 믿고 바라는 사람 새 힘이 솟아나리라.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 길이 열리고 피곤을 이길 수 있습니다. 희망이 솟아나기 때문에. 그분은 희망의 하나님입니다.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망과 피곤으로부터 일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한 번 사랑하시면 영원히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한 번 선택하신 그 백성을 영원히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부르시면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한 번 약속하시면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한 번 부르시고 선택하시면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속에 희망이 솟아나고 그리고 절망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죽은 것 같았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나오게 하신 분이십니다. 절망에서 소망을, 슬픔에서 기쁨을, 죽음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신 분. 다 끝났다. 나는 시험도 떨어지고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병들었어.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새롭게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자시고 전능자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희망이 솟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시선이 환경과 조건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무엇을 포커싱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져요. 인간이 만나는 최고의 절망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사흘이나 나흘이나 지나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 형제들조차도 안 된다고 주님을 만류합니다. 상식적으로 이미 희망은 끝난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죽음을 이기고 나와라.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자가 벌떡 일어나 나왔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고 바라보면 새 힘이 솟습니다. 그 힘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고갈되지 않는 영원한 내적인 힘,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서 비상하는 것 같은 그런 힘이 우리 속에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
죄는 우리의 인생을 피곤하고 절망하게 만들어요. 또 희망을 잃으면 우리 인생 또 피곤해집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새롭게 되고 또 하늘을 향해서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분을 희망의 신학자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위로부터 오시기도 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저와 미래로부터 현재로 다가오시는 것이다. 우리의 현실은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현실 그 앞에 있는 미래로부터 희망을 하나로 안고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희망을 얻게 되고 그 희망은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또 피곤한 우리의 삶을 극복하고 앞으로 전진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포커싱 하세요. 주위에 우리의 눈을 두면 우리는 늘 절망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하나님께 포커싱 하면 우리는 늘 희망 가운데 살 수 있고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믿고 앙망하고 바라봄으로 새 힘을 얻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